다시 봐도 넌 넌 내 사랑 수백 번 나도 난 엠티아랜드 아뮬라이언 네, 여름 휴가 때 한국으로 여행 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외국인 표현을 꼭 사용해 보세요. 네, 이번 달 주제는 바로 교통기관 관련 표현입니다. 네, 교통기관을 잘 이용하시면 한국 여행도 한층 더 즐거워지죠. 네, 서울은 지하철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여행객분들도 이용하기 편리하실 거예요. 자, 이번 주 표현은 바로 지하철 어디서 타요? 지하철 도 고대 노리마스까? 그럼 함께 모시오! 아, 더는 못 걷겠어요. 아, 여행 경비를 아끼자고 해서 관광지를 다 걸어 다녔잖아요. 다리가 퉁퉁 부어서 못 걷겠어. 우리 마지막 코스인 FT아일랜드 뮤지엄은 지하철로 가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FT아일랜드 뮤지엄에 가고 싶은데요. 네. 지하철 어디서 타요? 아, 제일 가까운 역은 이 길을 따라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도착해요. 아, 내일부터 공사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아직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아, 네. 아, 괜찮아요. 5분 정도면 그럭저럭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FT아일랜드 뮤지엄은 폐관 시간이 5시입니다. 이 점 유념하세요. 어, 벌써 4시가 넘었어요. 서둘러야겠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괜찮아요. 다 왔어. 한 5분 지난 것 같은데요. 아, 저기가 지하철역이네. 저기요. 지하철 어디서 타요? 아, 공사 중입니다.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 모르셨어요? 이 역은 오늘부터 공사 때문에 폐쇄됐어요. 아니, 오늘부터요? 아, 내일부터 아니었어요? 저희는 FT아일랜드 뮤지엄에 가고 싶은데요. 지하철 어디서 타요? 아, 5분쯤 가면 안내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아, 안내소라면 아까 그... 다시 돌아간다고요? 아, 에이, 둘 다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요. 파이팅! 그럼 저를 따라서 오늘의 표현을 발음해봐요. 지하철 어디서 타요? 지하철 어디서 타요? 지하철 어디서 타요? 에 어디서 타요는 도쿠데 노리마스카 라고 이용하고 싶은 교통기관을 타는 곳이 어디인지 묻는 표현입니다. 지하철 대신 다른 단어로 바꾸면 택시 어디서 타요? 택시 어디서 타요? 공항철도 어디서 타요? 공항철도 어디서 타요? 버스를 잘 이용하면 행동 반경도 넓어지죠. 버스 어디서 타요? 버스 어디서 타요? 그럼 방금 소개해드린 표현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다녀오셨어요? 지하철역이 공사 중이라 못 들어갔어요. 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아,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하철은 됐으니까 버스 어디서 타요? 버스요? 아, 그 실은 버스 정류역은 여기서 한 시간쯤 걸어가야 돼요. 아, 그렇게 멀어요? 아, 버스 안 되겠네요. 택시 어디서 타요? 택시요? 여기는 변두리라 길거리에서 열심히 잡아야 돼요. 손님, 그 참고로 퇴근 시간이 5시네요. 아, 격은 못 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지하철 어디서 타요? 를 사용해 지하철 타는 곳을 잘 찾아서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FT아일랜드 한글 라이브였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마세요.